안녕하세요. 맥켄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램시마 SC도 자,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FDA 10월 정도의 승인 기대감이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양매수 흐름이 양호한 가운데 주가도 이제 18만 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죠.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18만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5장에 18만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시도했다가 이제 5장에 좀 내려왔는데요. 보시면 프로그램의 어떤 이 매수 흐름이 일주일 넘게, 외국계도 지금 이제 일주일 넘게 계속 일단 매수가 들어오고요. 기관들도 지금 이제 일주일 정도 연속으로 하면서 개인들은 이제 계속 이제 반대 흐름들로 지금 좀 팔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자, 시간에는 이제 100원 정도 빠져서 179,400원, 18만원대 언저리에서 지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공매도 매매 비중도 0.45%. 자, 그래서 이제, 밴드 태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18만원 중반대에 올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고점인 18만 4,100원, 예, 4월 달에 만들어낼 고점이고, 이 부분이 넘어가게 되면 돌파가 나온 거죠. 이제 브레이크아웃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차트상의 지점이 되고, 작년에 항상 뭔가 이렇게 돌파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마다 수급이 변해버렸죠. 예, 작년에 이제 이 가격들 지금 이제 수정 주가로 이제 해서 좀 바뀌어 있습니다. 207,11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 수정 주가로 돼 있어요. 뭐 배당이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작년 이때 이후로 이제 주가가 뭔가 예, 갈 듯한 어떤 자리에서 항상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다시 매도로 수급의 악화를 시키면서 이렇게 빼버렸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이제 3월달, 4월달의 흐름들이 괜찮았다가 이때 이제 수급을 또 이제 빼면서 거의 한 3주 동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제 혼외자 뭐 논란이 있으면서 이 당시도 15만 5천 원대까지 떨어졌죠. 15만 원대에서 이제 18만 원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10% 중후반 정도의 어떤 흐름으로 주가가 저때부터 거의 지금 한 2주 넘게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N자형 패턴의 완성은 이 부분이 넘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간을 맞는데, 이때도 수급이 이전하고는 좀 다르게 계속 이제 지속될 수 있는 흐름으로 가면 이제 18만 원 넘게 되면 이제 월봉상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 이 부분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월봉상에 이제 2월 달에 다시 추세 전환이 바꾸었던 하락 전환에서 상승 추세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비로소 이제 한 3바닥 정도를 만들면서 장기적인 어떤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예, 25만 원대나 뭐 30만 원대에 이제 적정한 밸류에이션으로 예, 갈수 있는 어떤 구간을 만든 어떤 지점이기 때문에 일봉상의 지금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돌파를 하면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고, 돌파 시도가 안 되면 플래팅 조정을 하든지 다시 또뭐 내려가는 어떤 반복들을 더 연장하느냐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어떤 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기사 관련되는 부분이 오후에 나왔던 부분들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오전에는 이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30일 기준으로 전후로 예, 허가가 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기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자, 3분기, 4분기가 되면 많은 또 이제 모멘텀이 신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 신청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또 7월 이후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램시마 SC의 미국에서의 승인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라 미국에서는 신약이거든요. 신약이란 말은 본래 이제 유럽에서도 램시마 SC가 바이오 베타의 개념으로 이제 램시마 IV 제형과 같이 하기 때문에 가격도 좀 올라서 하는데, 미국
미국은 유럽보다 훨씬 가격이 좀 높고요. 특히나 또 램시마 SC가 이번에 1분기에 실적단에서 매출단이나 수익성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허가가 된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에서 셀트리온의 어떤 입지가 좀 달라지죠. 바이오시밀러 회사에서 신약의 이제 회사로, 물론 이제 코로나 때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좀 이제 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뭐 순간에 쓰다가 마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제 쓸수 있고 가격도 좀 고가이고 이런 약이 회사 입장에서 가장 뭐 바람직하게 보는 어떤 이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이 램시마 SC 같이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 관련되는 부분에서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완치가 이제 불가능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약물이 이제 고가로 이렇게 팔리게 되는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죠. 이 성장성 입장에서. 그래서 이 승인 여부가 10월달 정도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번 달에 유플라이마와 이어서 계속 이런 이제 모멘텀을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예.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의 호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램시마 SC와 IB 제형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유럽의 어떤 성적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허가 이후에 직판을 통해서 나아가는 부분의 어떤 성과들이 이제 내년에 어떤 부분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올해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어떤 국면인 거죠. 그래서 램시마 SC가 10월 정도에 허가를 획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미 이제 EMA에서 유럽에서는 판매가를 획득하면서 듀얼 포메이션 형태로 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쪽에서도 계속 이제 작년에 기사가 났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램시마 아이비와 더불어서 점유율이 계속 이제 유럽에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도까지는 유럽에서도 계속 이렇게 이 점유율이 올라가고 미국 시장까지 이 부분을 받쳐준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입장에서 주요한 이그 제품이 점유율과 수익성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하겠죠. 그래서 10월 허가 획득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는 실제 이제 의료진을 보면 뭐 땅도 넓고요. 그다음에 병원을 가기 위해서 뭐몇 시간씩 드라이빙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형에 관련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많이 고려를 합니다. 이렇게 환자를 만나서 처방을 할때 이런 부분들이 한국하고 좀 다르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형의 특성을 따라서 많이 이제 처방하는 어떤 형태들을 중요 고려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이 IB 제형에서 SG 제형을 한다면 이 병원을 이렇게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IB 제형을 맞으려고 하면 뭐한 달에 몇 번씩 지금 정기적으로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자기 집에서 2주에 한 번씩 자가 투여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편의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투약의 편의성과 이 안정적인 어떤 효능을 앞서서 이 SC 제형으로 미국 시장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미 이제 램시마 IB 제형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서 30%로 이 레미케이드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에서는 가장 이렇게 점유율이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SC 제형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면 훨씬 더이 듀얼 포뮬레이션으로 이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환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자의 어떤 점유율도 높아갈 거고요. 유럽에서는 이 부분들이 이미 실제 의료진에도 증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속도를 초기에는 조금 이제 주춤했다가 2021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이제 꾸준히 이제 이 부분들이 올라왔죠. 유럽의 이제 주요 5개국에서는 점유율이 16%. 올해 1분기에도 보면 셀트리온 매출에 램시마 SC 제형 관련되는 부분이 27%가 매출 기여도 상당히 좀 높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달 말에 30일 전방에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FDA 승인 여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겠죠. 장기적으로는 30년도까지 총 18개의 신제품을 선보이겠다. 이런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개발 과정에 있는 제품들이 속속 이제 신청하고 허가를 받고 팔리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올해 이제 램시마 SC의 유로 매출액이 궤도에 좀 올라왔고요. 이렇다라고 하면 이 헬스케어에 이제 램시마 SC 관련된 어떤 재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소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헬스케어나 제약까지도 다 이제 실적이 좋아진 형태와 그다음 램시마 SC가 가세하기 때문에 OP 마진이 30%로 이제 회복하는데 상당히 많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 PBM 관련되는 부분에서 선호의약품제 등재가 만약에 이제 허가받고 이제 출시되고 나면 빠르게 해야 되는데 요걸 이제 6월 달에 사범사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접촉이 지금 있는 걸로 지금 기사가 좀 나왔죠. 그리고 올해 이제 스텔라, 아일리아, 졸레아, 플렐리아, 아크템라 관련되는 부분, 그다음에 오크레부스까지 더불어서 이 신청과 임상 관련되는 부분 목표까지 순항을 좀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는 미국의 이제 직판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성과를 내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기관들의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추천과 목표가도 2분기 이후에 실적들이 계속 좋아진다라고 하면 상향이 될 가능성이 좀 많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일도 이어지면서 이 18만 4천원대 18만을 넘어서 이 부분 돌파 여부를 계속 이제 지켜보면서 외국인 기관들 수급들 살펴보는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